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직 명절 연휴가 안 끝나서 이 예홍치항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나와 계시네요. 이곳 항구는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좀 깊습니다. 저쪽 가을은 좀 낮은데 이쪽은 상당히 깊습니다. 자, 항구 안에는 오리들이 한가랗게 놀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가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자분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아기가 낚시를 하고 있네요. 뭐 좀 나오나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자, 동명항 쪽에는 숭어가 많이 나오던데 여기는 뭔 고기가 나오는 종류가 있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좀 잡았어요? 아니요, 이제 막았어요. 어이구, 여기 뭐야, 도치인데 아직 살아있네. 이걸 뭐 건질 수 없나? 저거 없어요? 뜰채. 아, 이게 도치인데요, 아직 살아있는데 병이 들었는지 뭐가 뜯어먹었는지. 아, 도치가 아닌 것 같네. 뭐야, 예, 아직 살아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건져봐야 될 것 같은데. 도치 같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도 아직 고기 낚시를 하고 버린 것 같아요. 망상어 같은데 누가 잡았다가 버려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항 쪽에는 고기가 안 나왔고요. 애항 쪽으로도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고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포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포항입니다. 대포항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낚시 나오고 계시네. 자, 이쪽, 저쪽 방파제 저쪽으로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바닷물 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속에는 맑은데 고기는 안 보이네요. 자, 어디 고기들을 좀 잡으셨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고기가 아니고 미역을 잡아 놓으셨네요. 미역 잡으셨네. 40자짜리 미역 잡으셨네. 40자짜리 미역을 잡으셨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부천에서. 부천이요? 아, 예. 많이 잡으십시오. 자, 40자짜리 미역을 잡으신 분이 있고, 여기는 많이 잡아놓으셨네. 숭어를 잡으셨네. 아유, 솔직히, 타임이 언제 계속이요? 아, 엄청 잡아 쓴 사람도 그렇구나. 여기 숭어 들어오는구나. 자, 여기는 대포항인데요, 사람들이 엄청 잡아가셨답니다. 지금 훌치기로
예, 어, 저기도 숭어가 보이네요. 좀 깊이 들어가 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사왔을까? 고기가 예, 도망가 버렸네요. 구치기를 했는데 비껴 네. 왔습니다. 아, 여기 오네. 예. 아이고, 어디 고기. 예, 이거 잠깐 빌려 줘 보실래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나 그냥 풀어, 그런 거 하다가 풀어. 자, 저게 부러질 위험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네요. 저게 10만 원이요? 어, 비싸네. 어, 그렇구나. 예. 뜰채가 10만 원이라는데요. 45만원짜리도 있답니다. 요건 10만원짜리랍니다. 어, 생각했던 에, 것보다 뜰채가 비싸네요. 자, 다른 쪽은 뭘 잡으셨나? 에, 어망이 안 보이네요. 고기를, 어망을 물에 담궈 놨나? 아, 여기다 이렇게 잡아 놓으셨네. 아, 여기 두 마리를 잡으셨네요. 예, 아직 살아 있네요. 살아 있습니다. 자, 예, 대포항에도 예, 숭어가 지금 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한 마리 아니구나. 고기가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예, 고기가 없습니다. 아, 여기도 비늘이 봉다리에다가 잡아주셨네. 숭어예요? 네. 어, 몇 마리 잡으신 거예요? 한 대여섯 마리 잡았어요. 아, 예. 아, 이게 비닐 봉다리에다가 챙겨 갖고 왔네. 숭어 나오는데. 송개는 많이 건져요. 어머, 저거 왔다, 저거 왔다. 어, 어머, 저거 왔다, 저 왔다. 고기 한 마리 왔네. 어, 어, 저기 또 오네. 또 오네. 아, 예, 저기 고기가 보이고 있네. 아이고. 울지기 낚시로 울지기래. 이거 좀. 자, 울지기는 봉돌이에 좀 무거워야 됩니다. 아, 여기도 잡아 놓으셨네. 요거 좀 봐도 될까요? 네, 봐도 됩니다. 아, 예, 예. 숭어를 세 마리하고 이건 놀래미인가? 아니, 뭐야, 이게. 이거 작은 건 뭐예요? 이게 너무 작아서 무슨 종인지 모르겠네요. 자, 숭어를 세 마리 잡아 놓으셨고요. 자, 다른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훌치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예, 이쪽으로 오시면 예, 숭어를 좀 대포항에서도 숭어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숭어가 예, 눈에 잘 띄네요. 아, 예, 여기 떼거지로 가고 있네요. 와, 요거 훌치기. 아,
예, 여기 사장님은 훌쩍이 아니고, 아, 예. 그때 거지가 돌아다니는 가운데서, 예, 여기 사장님 한 마리 잡아 올리셨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예. 와. 자, 이상 여기는 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